단순히 변경은 취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도전해도 헛고생이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변경이 작년 평균 전체 물건의 5%가 넘지 않아요. 100건 중 5건이라고 할게요. 자, 조금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물건을 뽑아오는 거에 많게는 둘 중에 하나, 적게는 셋 중에 하나가 변경돼요. 그럼 전체 물건에는 5%밖에 안 되는데 내 물건에는 50에서 30%가 제 변경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변경을 찾아내는 귀신이래. 변경이 된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입찰하겠다고 준비하는 게 항상 변경돼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러실 거예요. 희한하게 그 5%를 찾아내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자, 가만 들어보세요. 변경은 대부분이 채무자가 원인이 되고 채권자가 신청을 해요. 즉, 채무자가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원인이 된다는 표현은 자, 이 물건을 내가 취하시킬 거니까 한 달만 연기해줘. 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전화로나 만나서 채권자를 만나서 한다면 그 채권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많이 밀렸고 수차례 최고했으며 경매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채무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대부분 돈이죠. 이자를 일부 갚는다거나 원금을 일부 갚는다거나 해서 돈을 주고 채권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뭐라고? 한 달 또는 몇 달 연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채무자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경매를 없애는 거죠. 즉 취합니다. 맞죠? 그래서 변경이 연기와 변경이 있는데 이 법률 이 민사집행법 용어로는 이게 꼭 맞진 않아요. 그런데 흔히 실무적에서 쓰이는 용어가 연기와 변경이 있는데 연기는 법원이 뭔가의 사유에 의해서 한 달을 연기하는 거고 변경은 채권자가 변경하는 거예요. 따라서 연기는 다음 달 오늘 느낌이 뭐예요? 오늘 진행 안 하네 이렇게 느끼죠. 하지만 이 연기는 반드시 다음에 나오고 법원이 뭔가 수정하면 반드시 나오는 거죠. 이 변경은 안 나올 수도 있죠. 맞죠?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이 없이 이론만 있으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해요. 아, 야, 변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변경은 그거 채무자가 갚으려고 하는 거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걸 열심히 도전해봤자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매 가격이 있고요. 채무액이 있어요. 채무액이 총 채무액, 경매 금액보다 높던가요? 낮던가요? 이게 1억이면 얘가 2억일 가능성이 커요? 5천일 가능성이 커요? 자, 여러분들 경매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보다 낮은 건 거의 없어요. 얘보다 낮다면 이거 팔아서라도 갚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좀 다 대답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거의 첫 번째 근저당은 얘보다 낮겠죠. 하지만 또 다른 근저당, 또 다른 압류, 또 다른 가압류, 또 다른 세금 이런 거에 의해서 총채무액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갚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갚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바보 아닙니까? 언뜻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물건값이 이러면 이걸 그냥 빨리 날려버리고 그 돈이 있으면 다른 걸로 해야지. 왜 이거보다 높은 금액을 갚으려고 난리냐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물건은 아마도 여러분들보다는 그 주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물건의 현재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의 가치가 이건 경매가죠? 이건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매로 나온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이 채무금은 이렇죠. 사실상 현재 가치가 이거보다 높다면 이 채무자는 이걸 너무나도 뺏기기 싫을 겁니다. 왜 10억짜리 물건을 7억에 뺏기는 꼴이잖아요. 예를 들면. 또는 현재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예로 보상이 이만큼 나올 거야. 그러면 얼마만 끌면 내가 이거를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변경하는 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물건을 실제로 가보면 이런 경매가가 아니라 이런 경매가 또는 미래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변경은 취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도전해도 헛고생이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거꾸로 변경이 있거나 잦은 사건은 채무자, 소유자가 놓치기 싫어하는 물건이다. 그 물건을 원인을 파악하러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경이 있는 물건은 좋을 가능성이 크다. 변경이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변경이 되기 전부터 봤겠죠. 그러면 항상 도전, 지금 산남동 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 세 번째 변경인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지금 한 1년 반 끌었어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악은 아까 그 이의제기한 것처럼 그렇게 변경하다가 입찰 들어갔는데 취하시키는 경우가 최악입니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하는 하자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고생한 거에 대한 수고비는 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고생이 아닙니다. 경험이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게 취하되는구나. 이것도 큰 경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현재 우리한테는 취하는, 아니 지금의 저한테도 취하는 하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 헛고생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십시오.